네, 안녕하세요. 권현입니다. 오늘은 거의 또 최악의 국내 증시에서 몇안 되는 요즘에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지만 오늘은 또 거의 최악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뭐좀덜 빼는가 싶더니 계속 주구장창 주구장창 계속 빠지더니 거의 뭐 코스닥이 지금 몇 프로로 끝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의 3% 가까이 빠졌던 것 같은데 이 코스피가 1.8%, 코스닥이 3% 빠졌습니다. 와, 진짜 대단합니다. 근데 한번 좀 천천히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미들의 저를 포함해서 개미들의 투매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시작되지 않았나. 반대 매매가 이 요즘에 최근에 의아했던 부분이 이 시그널이라고 볼수 있는 반대 매매가 거의 요즘은 엄청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이런 수급들이나 증권사 분들이 나와서 얘기하시는 것들 들어보면 개미들의 반대 매매가 아직 많이 나오지가 않은 것 같다. 이게 의아하다라는 부분들이 그래서 찐바닥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진짜 대단합니다. 오늘은 결과적으로는 최악이었죠. 최악이었죠. 제가 주로 가지고 있는 양극재도 사실 좀 부진했던 거고, 배터리 섹터 자체도 전체적으로 좀 부진했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사실 공부하자고 이야기해도 안 들릴 듯 하다. 지금 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다. 매크로적인 이야기죠. 오늘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새벽 3시인가 정도에 발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굉장히 안타까워가지고 저도 막 말이 잘안 나오는데 지금 내일 새벽 3시에 지금 금리 인상이 FOMC 회의가 있죠. 지금 저도 이제 이 얘기는 저도 하도 아쉬워가지고 한번 말씀드리면 전 세계의 지금 모든 투자자들이 미국의 FOMC의 입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굉장히 아이러니하다. 이게 제가 투자를 한 10년을 넘었지만 이런 때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FOMC의 입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 가지 플랫폼 유튜브를 통해서 개미 투자자들이 그 정부의 비대칭성이 좀 완화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 과도하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반응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반응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뭔가 이러면 숫자가 중요하지 않은 건지, 아니면 또 결국은 이 숫자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판단되는 건지, 막 이런 것들이 막 여러 가지 복잡한 그 철학적인 원인까지도 생각하게 만드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너무나 독특한 현상 같아가지고 이런 것들이 꼭잘 해결이 되면 좋겠는데 지금 사실 물가 인상 이슈는 어떻게 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문에 WTI 이 원유 때문에 비롯된 부분이잖아요. 제일 그 CPI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근데 이게 개인적으로는 이게 뭐 어떻게 풀릴 수 있을까 막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풀릴 수 있는 시나리오는 사실 당연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전쟁이 끝나면 좋겠지만 그거는 쉽진 않은 것 같고 그러면은 이 러시아의 생산분만큼 더 증산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 요원하고, 이거는 지금 그래서, 바이든이 지금 워낙 그 지지율이 뭐 30%까지도 크게 붕괴될 정도로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데, 사우디를 간다고 하면, 거기다가 좀 뭔가, 그런, 그 왕세자와의 그런 정치적인 이슈들이 다 무마하고, 인권에 대한 그런 것들을 무마하고, 그 왕권을 인정을 해주고, 이런 증산 부분을 받아 올지 이런 것들이 지금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이 러시아의 그 감산됐던 이 부분을 사우디가 그대로 메이크업 해주면 어느 정도는 조금 더 시간을 벌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 같아요. 어쨌든 지금 새벽 얘기를 잠깐만 드리고 하면 50bp 올리면 지금 시장은 이렇게 안도가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75bp만 올리면은 좋을 것 같다는 게 JP 모건의 얘기인데 증시와 채권 모두 안도 랠리 가능성이 있다. 50bp면 야 이거 너무 조금 몰린 거 아니야? 과연 이걸로 잡을 수 있어? 오히려 지금 인플레가 우려될 정도로 가중돼서 더 급락할 위험이 있다. 그래서 저도 낮으면 좋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 이쪽이 좀더
나오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상황이고, 100BP면, 아, 진짜 이거, 아, 진짜 어떻게 1%의 금리를 올리, 역사적으로 이럴 데가 없는데 올리냐. 그만큼 급격하다. 막 이런 신호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안 좋지만 서서히 부활한다. 뭐 이런 식으로 시장의 컨센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건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무도 못 맞춥니다. 이게 다 운이죠. 맞추면 75BP가 나와서 사실 그 시장이 급등을 해주면 좋겠는데, 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지금 나스닥은 지금 시간으로 0.5% 정도 그냥 오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특징적인 게, 요 얘기를 또 더, 이게 박수현 애널리스트가 얘기 나왔던 부분인데, 오늘 중국 시장이 2% 급등 중이고, 나머지도 괜찮은데, 한국만 그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고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한국은행도 7월 금통위에서 빅스텝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피력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또좀 더, 안 좋은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 같고, 월요일부터 신용 반대 매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담보 부족 청산에 따른 매물 부족이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다. 신용 잔고가 지금 1조 원 이상 증가하고 있다. 2월 이후에. 그래서 한번 좀더그 수급이나 이런, 현장의 의견을 좀더 들어봐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테크 서플라이 체인 중심으로 우리나라는 거의 이런 뭐 생산이나 이런 것들의 뭐 플랫폼 이런 것들에 대한 비중보다는 아무래도 이 생산 쪽에 제조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좀더 약한 거 아닌가. 특히 반도체 중심으로, 반도체는 사실 아무리 뭐라고 해도 결국은 경기랑 맞닿아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많이 전 세계 테크들이 AWS 같은 주문들을 많이 해줘야 우리나라 반도체 같은 것들이 살아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수요 위축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또뭐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요. 다시 배터리 얘기로 좀 돌아와가지고, 에코프로가 제 아침에서의 제 친구가, 같이 투자를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LNF에 대해서 워낙 오래 투자하고, 뭐, 굉장히 좀 규모도 어느 정도 크고 한 상황에서 저랑 오랫동안 계속 얘기를 해오던 친구가 있는데, 그, 저랑 뭐 카톡도 하고 하죠. 근데 아침에 보면은 에코프로 BM이, 이건 제 사실대로 얘기를 합니다. 저라 단톡방, 친구 몇 명이 하는 게 있어갖고. 그래서 한 3, 4명 정도에서 있는 방에서, 야, 진짜 어떻게 에코프로 BM이 이렇게 오르냐? 너무 많이 올라갔다. 그래서, 근데 당연히 어저께도 따지고 보면은, LNF가 뭐 3, 4% 오르고, 에코프로미 한 4%가 정도 오르고, 오히려 더 LNF가 4680에 대한 호재가, 직접적인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코프로 BM이 더 올랐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 그렇다 쳐도 저도 뭐둘다 갖고, LNF의 비중이 높지만 에코프로 BM도 가지고 워낙 그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보면 뭐 누가 뭐1% 오르가 더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도 에코프로 BM만 3, 4% 오르고 LNF는 0%막이 정도밖에 안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이거 이렇게 시총 차이가, 보통 이제 LNF 대비 에코프로 BM의 시총 이게 비교를 해보면 72% 정도 예, 요즘 형성되어 있는데, 또 급할, 또 많이 줄었을 때는 80%까지 줄어졌었죠.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뭐 70%까지 이렇게 가는 상황이 왔었죠. 그래서 그만큼 에코프로 BM이 좀 과열되게, 올라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긴 했어요. 근데 반대로 LNF가 그만큼 뭐 이렇게 못 가지? 이렇게 격차가 이렇게 좀,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은 저도 이 누구보다 이것들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장기적으로 유지가 되는 그런 부분을 알고 있지만, 이런 과열된 부분들이 사실 수급적으로 이런 것들은 예측할 수는 없지만 결과론적인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많이 너무 많이 차이 난다. 그럼 LNF가 더 올라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거 LNF가 더 오르겠는 걸, 이거 LNF 이거 이상하다, 에코프로비엠 못 따라가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LNF가 에코프로비엠을 올라가서 따라가줘야 되는데, 에코프로비엠이 내려와서 결과적으로는 이 갭이 또 맞춰졌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기분 나쁜 갭 맞추기인데, 위에서 상단에서 만나야지 되는데, 이 개인적으로는 이 표시를 잠깐 보시면, 에코프로비엠이 시총이 있으면 LNF가 있고, 이게 같이 올라가면서 저는 어느 정도 개인적으로는 LNF의 비중이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좁혀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장기적으로는. 다만 이것들이 둘다 올라가는 그림에서의 그 좁혀지는 그림을 상상을 하고 있는 거죠. 둘다 가지고 있는 주로서.
근데 이게 오히려 지금 밑에서 만나버리니까 오늘 같은 하루만 보게 되면 굉장히 예상은 맞았는데 기분이 찝찝하게 됐다. 오늘 아침에 갭이 크게 나서 비정상적인 일시 과열 움직임도 있었던 것 같다. 단기적으로는. 그리고 지금 당장 이런 수급 문제가 뭐 개미 투자자들도 있겠지만 이걸 공매도 아마 과열 종목에 오늘 됐을 것 같은데 한번 봐야 되겠죠. 이게 분명히 이게 뭔가 크게 이렇게 물량이 쏟아진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매도 물량이든 공매도 물량이든 이 심리가 지금 당장 이제 FOMC 회의 결과의 불확실성이 굉장하죠. 이거는 제가 뭐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전에 이탈하는 기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에 주사위에 지금 이 자산을 맡길 수 없다라는 그 자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 전에 무조건 이탈해야 된다고 마음먹는 기관들이나 이 투자자들의 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걔네들은 오르고 나서 뭐더 투자로 더 불타기를 할 망정 이런 리스크를 극도로 싫어하는 그 투자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FOMC를 앞두고 이런 이익을 굉장히 최고치를 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에코프로비엠은 아무래도 이런 별도의 악재라기보다는 이런 차익 실현을 굉장히 많이 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뭐 투자에 있어서의 이런 오늘의 에코프로비엠과 LNF의 그런 스탠스, 주가 스탠스를 보게 되면은 결과론이고 끼워 맞추길 수 있다. 다만 항상 급 전환은 열광에서 나오는 걸 잊지 말아야겠다. 오늘 요즘에 완전히 미친 듯이 저도 열광했듯이 이렇게 많이 잘 됐던 것 같아요. 에코프로비엠 워낙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그래도 야, 4% 올르다가 4% 빠지면 거의 뭐 타격은 8%의 타격이죠. 그런데 뭐 사실 이렇게 지금 장세가 안 좋은데 코스피 코스닥이 연초 저점을 또 갱신하고 삼성전자는 뭐 6만 전자까지 와온 상황에서 뭐 그나마 다행이라기보다는 요즘의 상황이 주가의 상황이 그나마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비엠과 LNF의 갭만 보고 투자하는 기관들도 많다 이런 부분을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고 오늘 또 기가 막히게 뭐 이런 기관과 이런 외국인 세력간에 짠 듯이 아침에 나왔던 부분이 있죠. 이거를 한번 보여 드릴 것 같아요. 이거 보면 이 뉴스죠. 이거는 뭐 짰다는 건 제가 그냥 농담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타이밍이 아침에 어저께도 요즘에 워낙 무상증자 이슈 때문에 에코프로비엠이 굉장히 주가가 좋죠. 그런데 이게 더 불을 붙였죠. 짰다는 거는 그냥 제 농담으로 한 얘기입니다. 이 2분기 매출액 전망치를 9,400억에서 1조 원까지 상향을 했다. 화재로 중단됐던, 불났던 데 많이에요. 불났던 데 바로 옆에 캠포엔, 11,000톤 공장이 5월부터 불가동했다. 캠6, 36,000톤짜리가 3월부터 불가동했다. 포항에 있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4월 NCA 양극재 수출 데이터 호조로 확인 가능하다. 그다음에 포드 라이트닝에 공급되는 구간반이 업사이드 크게 될 것이다. 그다음에 신규 4원계 양극재인 NCMX로 신규 고객사 확보하여 고객 다각화가 기대된다. 이렇게 나왔고 이거는 뭐 보실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캡처해서 뭐 보실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눈여겨볼 게 NCA 양극재가 데이터도 좋다. 그다음에 이게 환율 때문에도 굉장히 높죠. 이게 판가가 전분기 대비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일로서 판가가 20% 이상 상승. 아, 대단합니다. 이런 것들이 원자재 이슈도 있고 출하량과 환율 모두 우호적인 상황이다. 환율이 진짜 엄청나게 큰 효과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그냥 영업이익률 막 1%씩 올라주는 그런 효과예요. 그래서 영업이익률도 1분기 6.2%에서 7.7%다. 반대로 이 판가가 이렇게 인상이 되고 있지만 나중에 뭐 환율이나 이런 원자재들이 좀 안정되게 되면 또 반대로 부메랑처럼 돌아올 수도 있는 부분은 염두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럴 때이 안정될 때 말씀드렸듯이 환율이나 뭐 환율 부분이라든가 원자재가 안정되면은 더 수혜를 받는 부분은 셀 쪽이라고 말씀드렸죠. 왜냐면 셀 쪽은 최종 OEM하고 셀 쪽은 그리고 고객사한테 받던 금액을 그대로 소비자한테 전가를 하고 낮추지 않겠죠. 쉽게 어렵게 올린 가격을 그런데 이 소재 부분이 싸지면 그런데서 이런 원자재가 싸지면 더 싸게 공급을 받기 때문에 이익률이 셀 쪽에 더 OEM 쪽에 더 좋게 된다.
반대로 지금 수혜를 받고 있는 소재 회사들은 또뭐 그렇게 그럴 일은 별로 없겠지만 원자재가 많이 안정되거나 환율이 내려가면 좀 이런 부분은 부메랑처럼 돌아올 수 있다. 다만 지금은 환율하고 원자재가 어떻게 보면은 양극재 쪽에서는 제일 큰 활약을 보이고 있다. 이안 보이게 요즘엔 보이게 하고 있죠. 그런 부분이고 포드도 지금 9만 반이 단독으로 공급이 되고 있는데 2만 톤으로 지금 전국 전체 양극재 출하량의 10%에 달할 정도로 에코프리미엄의 10%나 후반에 달할 정도로 이 이익률이 좋은 9만 반이 적극적으로 채용될 거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출액도 이렇게 올라가고 이것도 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다 아시는 내용이긴 합니다. 그리고 사황제 양극재인 NCMX 이게 뭐 알루미늄일 수도 있고 임의의 어떤 소재인데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지만 그래서 지금 신규 세미컬 대상으로 샘플 평가 진행 중이다. 그래서 삼성 SDI와 SK 온 이어행의 신규 고객사로 아마 지금 뭐 OEM과 직진출도 뭐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밸류체인 확대가 에코프로비엠의 핵심 경쟁력으로 판단한다. 뭐 이것도 한번 전망치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아침에도 불을 뿜는 효과가 있었지만 한 방에 그 FOMC 회의 전에 꼬꾸라졌다. 이 부분은 안타깝지만 그래도 51만 원이기 때문에 뭐 양호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테슬라형 배터리를 5창에 세운 이유는 좀더그 우리나라 전문적인 인력을 대상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수율을 확 올린 다음에 그거를 플랫폼화 시켜 성공 모델을 시켜서 해외에 진출을 그냥 가지치기로 진출하는 방식을 꿈꾸고 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여기 중간에 나와 있지만 그 미국 애들 뭐 미국 시장이라고 해봤자 미국의 배터리 회사들 다 멕시코 애들 뭐 이런 남미 쪽 애들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전문 인력 확보가 잘안 되기 때문에 수율을 못 끌어올려 가지고 1년 이상 낭비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5창에 전문 인력들을 바탕으로 플랫폼화해서 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5창에 먼저 한 거다. 그런 부분은 이게 해외에 그냥 못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쪽에서 인건비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인력들이랑은 사실 차원이 달라요. 그쪽에서들은 그런 남미 쪽이나 그런 속칭 그런 인력의 고급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엉망으로 수율 잡는데 1, 2년 걸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 부분은 뭐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야, 한번 오늘, 마무리로 이 주가, 2차 전지 거를 보면은, LG화학은 잘 버텼고, 삼성 SDI도 잘 버텼고, 포스코 케미칼도 잘 버텼고, LNF도 이 정도면 뭐 선방했습니다. LG전자, SK이노베이션도 망했고, SKC도 망했고, 에코프로도 진짜 잘안 갑니다. LNF, 에코프로비엠도 4%나 빠졌어요. 와, 세로닉스 4%, 대주전자 5%, 아, 일진머티리얼즈 솔루 첨단 소재 막 7%. 아, 대단합니다. 일단은 이런 것들을 다 거두절미하고 일단은 오늘은 이런 거 공부는 다 잠깐 제껴두고 지금 이렇게 지표에 매달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너무 싫습니다. 이런 거시지표에 이게 누가 맞출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기도 매매라고 해야 되는 건지 진짜 확률 매매라고 해야 되는 건지 아, 이렇게 배터리가 잘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안 그랬으면 진짜 신고가 쓰고 난리 났을 판국에서, 이렇게 매크로 흔들려주는 경제 위기까지 나 얘기 나오고 있는 이 상황이 굉장히 불편하고 아쉽습니다. 아, 그래도 뭐,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0.75 정도로 올려가지고, 시장이 또0.75 나왔는데도 또 요동치는 건 아닌가 모르겠지만요. 이게 좀 잘, 좋은 결과가 있기를, 일단은 오늘 하루는 편히 쉬시면서,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 너무나 기분 안 좋고 하루 종일 우울하고 또 제일 안 좋은 게 지금 오늘 천천히 윗꼬리 달고 내리는 거가 제일 기분이 안 좋잖아요. 또 특히 올해가 말씀드렸지만 너무 힘든 게그뭐 코로나처럼 막 쥐도새도 모르게 그냥 급락해버리고 금융위기 오면 급락하고 그것도 기분 나쁘죠. 근데 이거는 1년 내내 조금씩 빠졌다가 조금 올렸다가 또 결국 빠졌다가 우하향으로 계속 내리니까 저희가 지금 굉장히 다행인 게 우상향 섹터인 배터리에 들어가 있음을 제가 너무 감사한다고 지금 초반부터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반대로 우하향에 있는 거는 물타도 떨어지고 물타도 떨어지고 이런 지금 장세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반대로 저 우상향은 저희가 그나마 괜찮은데 우하향은 거의 지치게 하는 장세가 계속 되니까 뭔가 반등의 트리거가 조금 이거 사실 뭐 금리 어떻게 올린다고에 따라서 뭐 물가가 잡히는 건 아니겠지만 물가는 뭐 바이든이 좀 잡아주고 있으면 좋겠고 아무튼 너무 아쉬워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 해봅니다. 오늘 뭐 내일 뭐 기회 된다고 하면 또 할지도 모르겠지만 내일이든 모레든 좋은 결과로 다시 방송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요즘에 너무 바빠가지고 뭐 일도 바쁜데 막그 증시도 내리고 하니까 정신없습니다. 아무튼 다들 투자 건승 하루 이틀 할거 아니시니까 건승하시고 현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잘 관리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홍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뿅.